와! 뒤집어졌어. 나중에 안 해요? 네. 아, 나중에 지금 지금 타구 연습을 좀 먼저 할게요. 계속 약 올려 주세요. 약 올리다가 불려주세요. 이거 하나 올려. 내가 설명해 줄까? 네? 그래. 그걸 빼자. 이게 너 부드러워서 연습할 때 더 좋아요. 하네. 하네. 높이 들면은 높이 들어도 돼. 안해. 이게 뭐야? 다시 한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나 그쪽으로 맨날 땅에 있는 것만 죽다가 굿보이! 웃으면서 아예! 한번입니다. 신나게 대세 이렇게 하냐. 하네. 인상도 좋으신데. 하네. 하네. 좋아. 자, 보호자님도 같이 뛸게요. 네, 이쪽으로 뛰세요. 자, 말을 시키지 마세요. 아, 네. 예. 예. 얘가 더 세게 물어야 하는데, 말을 시키니까 자꾸 세게 안 물어요. 아, 그쵸? 와, 좋아요. 우후! 안 물리는 애가 아니잖아. 물는 거 진짜 해보시니까. 보호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쳐야 되는데. 이게 보호자님이 할 수 있게 제가 다 트레이닝하고 사실 이게 개 트레이닝만 아니라 사람 트레이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천성 원판은 틀렸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물리니까 기분 어때요? 재밌어요. 신기하네. 신기해요. 근데 이거 자꾸 하잖아요. 보호자님도 재밌고 얘도 원만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릴 거고.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가 생각했던 막 짖는 거 뭐 울어서 파고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점점 더 풀려서 오, 잘하네.
근데 보리가 더 잘할 것 같다네. 오빠 한 번 더 해주면 커져요. 지금 원방 상당히 짱구가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네. 따라간 거네. 하나 두고네. 근데 한번더 짱구가 됐죠? 일단 전주인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래도 궁금한 거 같아서 하나 물어봤지. 하늘에 있는 이 호텔이 너무 잘한다. 저도 그냥 그걸 키우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저도 잘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돼. 저 사실 시간과 노력의 차이 아 시간과 노력이 좀 차이에서 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제가 장담했잖아요. 점프해서 물 건데 한 달 뒤에는 엄청 잘할 거라고. 근데 근데 막상 이렇게 던지고 보니까 뿌듯해. 아 신기해. 근데 솔직히 두고 오늘 딱 2회 했던 거잖아요. 그럼 2회에서 이 정도 하면 아주 괜찮아요.